네, 지금부터는 스페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께서 각각 5가지 종목씩 총 10가지의 종목을 준비해 오셨고요.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한 종목씩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떠한 종목이 나올지 종목명부터 공개가 될 텐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나저 종목 관심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드셨다면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번호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 님께서 실시간으로 현명한 전략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HB 투자그룹 손여루 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종목을 엄선해서 선별해 오셨을지 기대되는데, 그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이성웅 차장의 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TLB를 시작으로 SK텔레콤, 한국항공우주, 제노레이, 콘텐트리중앙 이렇게 5가지를 가지고 오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픽은 이연제약, LG헬로비전, 하나기술, NC소프트, 현대백화점 이렇게 총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중 어떠한 종목이 눈에 가시나요?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께서 10가지의 종목을 심사숙고해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빠르게 이야기 나눠보죠. 이성웅 차장님, 첫 번째 종목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TLB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T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모듈, 반도체 모듈 쪽에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실제적으로 본다면 메모리 모듈 기판보다 SSD 기판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좀볼수 있습니다. 뭐 그만큼 지금 이제 반도체가 DDR4에서 DDR5로 넘어가면서 이 기판에 대한 이 성능과 그리고 업그레이드가 많이 요구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좀볼수 있어서, 다른 일반 메모리 모듈 기판보다 한층 성능이 업그레이드 된 기판을 만드는 이 TLB에 대한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TLB가 1분기 때 호실적으로 좀 발표했는데, 그동안에 우려됐었던 뭐 원가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마진에 대한 우려감보다도 기대감이 좀 한층 컸었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런 부분이 1분기 시점 본다고 하더라도 잘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TLB 같은 경우는 이 SSD 기판은 일반 기판보다도 이 판가나 마진분이 많이 남는 구조로 가고 있고, 그만큼 수요가 확실하게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TLB의 영업 이익률이나 마진 부분은 꾸준하게 잘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DDR 뭐5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글로벌적으로 대세라고 볼수 있겠고, 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TLB에 대한 수혜 부분은 계속 예상이 된다. 그리고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시점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370억 이상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LB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이 좀 전망된다,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손여루 팀장의 첫 번째 픽 이연제약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점을 좀 오랜 시간 했었기 때문에 조금 매물대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우선 매물대는 제가 지금 캔들로 보고 있는데, 네, 현위치는 뭐 아주 5만 5천 원에 6만 원에 비하면 상당히 좀 앙상한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앵커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입니다. 그리고 네. 위탁 생산을 중점적으로 하는 CMO 관련 종목이면서, 작년 중순 mRNA 관련 종목으로 부각이 됐던 거의 대장급 종목이었습니다. 큐로셀이 개발하고 있는 카티 세포죠. 즉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인 이제 CD19가 림프종 대상으로 임상 1상에서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맥점을 잡는 모습이고요. 저번 주 금요일 날 어느 정도 양시장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에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시장 상황이었습니다. 했고, 이연제약도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 나오면서 꽤 많은 금액의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이연제약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큐로셀과 합작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한 MOU를 체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수혜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 신정부에서 110대 국정과제에 이 바이오 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제시했고, 2023년까지 1조 원가량의 펀드를 형성한다고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제가 뭐 시청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종종 제약바이오를 갖고 올 때도 신약개발 업체보다는 실적이 나오고 있는 CMO 기업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 이연제약 역시도 CMO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사실상 제약바이오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이제 신약개발 관련 종목들
좀 유심히 지켜보고 계실 텐데 이 2023년까지 1조 원의 펀드를 형성하는 모멘텀을 확인하고 2주 정도 지켜보시면서 신약 개발 위주의 종목들이 좀 투심이 개선되는지 체크해 보시고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는 이연제약 위주로 관심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됩니다. 저번 네. 주에 이연제약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가 네. 확인되었고요. 맥점 잡는 모습 보여주었고 현재가 주가 너무 바닥이기 때문에 좀 모아가는 관점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연제약 지금 주가가 바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차분히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도 이야기 나눠보죠. 어떤 종목인가요? SK텔레콤 말씀드릴 텐데요. 우선 지난주만 본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참 어려웠습니다. 하지만은 이 SK텔레콤의 주가는 꾸준하게 잘 가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 뭐 실적도 실적고 실적이나 뭐 전망도 그렇지만은 역시 뭐 경기 방어주 관점에 이 종목들이 지난주에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았었고 뭐 오늘 뭐 시장이 올라갈 때 좀 밀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히려 앞으로 변동성이 당분간 지속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이 SK텔레콤에 대한 관심을 좀 꾸준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간단합니다. 뭐 SK텔레콤 유무선 가입자 수 증가 그리고 마케팅 비용에 대한 감소에 대한 이 SK텔레콤의 긍정적인 전망은 계속 지금 확인이 되는 상태고 이 부분은 우선 그 하반기까지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우선 유무선 가입자 뭐 지금 5G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SK텔레콤이 꾸준하게 우상해 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이 마케팅 비용의 감소 부분은 회계적인 뭐 기준이나 그리고 이 글로벌 이 휴대폰 회사들의 신제품 출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감소 추세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비에 대한 비용이 가장 큰 재무적으로 문제였는데 SK텔레콤뿐만 아니라 이 통신 3사한테는 긍정적인 이슈가 계속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배당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꾸준하게 우선 시장에서의 실망감을 안겨드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SK텔레콤을 지금 현재 네. 시장에서 대안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은 좀 산재한 만큼 좀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꾸렸을 때는 SK텔레콤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다음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할 종목 LG 헬로 비전입니다. 동사는 이제 종합 유선 방송법에 의해 설립돼서 유선 방송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가통신 사업을 영위한 종목입니다. 1.4분기 실적 발표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2,856억 원, 영업이익은 27% 상승한 129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케이블 TV 관련 매출도 증가를 했는데요. 5G 요금제가 굉장히 좀 비싼 영향이 있다 보니까 알뜰폰으로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혹시 앵커님은 알뜰폰 안 쓰시나요? 네, 저는 알뜰폰은 아직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네, 저도 사용하진 않지만 네. 저희 가족들 세 명이 다 알뜰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족들이 저보고 알뜰폰 넘어가라고 꼬시고 있는데 굉장히 좀 심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LG 헬로비전이 좋은 모습 보여준다고 하면 좋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선 방송 관련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제 넷플릭스와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넷플릭스도 그렇고 LG 헬로비전도 그렇고 영원히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LG 헬로비전은 그 와중에서 이제 흑자 전환이 앞으로 추세를 달아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좀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이 화석 연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전기차, 이제 다른 뭐 수소차는 조금 정부 정책이나 이제 투자자들 투심 좀 개선이 돼야겠지만 전기차는 확실히 글로벌 대세이기 때문에 확실히 그 사업이 영역이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LG 헬로비전은 이제 사업 내용에 이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매출이 좀 기대될 것 전망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적이 유지되고 있고요. 지금 4월 중순에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단기적 모멘텀이 나왔고 충분히 물량 소화하고 있고 저점에서 다시 한번 더 맥점 다지고 있고 전기차 사업이 단기적인 네.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60일선에서 맥점 잡는 모습 보면서 천천히 좀 네.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통신업에 대한 사업 호조도 있지만 전기차에 대한 모멘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이성훈 차장님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한국항공우주 말씀을 드릴 텐데 주가가 올해 초부터 좋아지고 있죠. 시장 대비해서 강하게 좀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떤 새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 우주산업에 대한 시장에서의 관심도 많았었고
그리고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 항공기에 대한 수요 부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적으로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 호재가 많이 겹쳤다, 이벤트적으로도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도 이 실적도 받쳐줍니다. 지금 제 1분기 영업이익이 392억, 작년 대비해서 366%까지 올라가면서 이런 실적 또 이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 올해 3월까지 글로벌 항공기 인도 대수가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대비해서 20% 가까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이런 모멘텀, 이런 그 이슈적인 뿐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모멘텀 같은 경우에도 탄탄하게 좀 받쳐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뭐 영업이익률을 본다고 하더라도 1분기 때 6.1%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는 5% 이상의 마진을 계속 남기는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겠지만은 이 한국항공우주가 이 해외에서의 수주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레이시아나 여러 가지 해외 쪽의 수주 부분이 계속 이슈로 터진다고 한다면 주가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저는 하방은 계속 차익에 대한 부분 제한적으로 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주가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 증권사는 6만 원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것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증권가의 평균 매수 관점이 6만 원까지 목표가 있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손열의 팀장의 다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하나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2차 전지 공정 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것을 영위하고 있는 이제 2차 전지 장비 관련 종목이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2차 전지 장비 업체로는 유일하게 국내 2차 전지 셀 업체인 삼성 SDI, LG 에너솔루션, SK온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고요. 해외로도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완성 셀 업체라고 불리는 종목들처럼 정통 가치 투자 종목은 아니지만요. 시가총액이 4천억 원 수준에 어느 정도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 실적 향상세가 좀 유망되는 종목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4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49% 증가한 218억 원을 기록했고 영업 손실은 기록했지만 1억 원 수준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당기 순이익은 51% 증가한 9억 원을 기록했는데 환율 상승에 따라서 평가 이익과 법인세 수익 영향을 풀이했기 때문에 전반적 수출로서 수익을 얻은 종목 중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한 산학현에서 2차 전지 결함 검출 및 검사 장비를 개발하기 위한 국채 과제를 선정했는데요. 지금 주가를 보더라도 하나기술은 좀 투자 초보들도 접근하기 쉬울 정도로 안정적인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박스권 하단부에서 이번 주 오늘 첫날이긴 하지만 양봉으로 시작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2차 전지 시장, 뭐 앞으로 2차 전지 시장이 뭐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든든한 고객들로부터 매출이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산학연에서 어떤 검사 장비가 개발되고 그 부분이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2022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컨센서스 기준으로 실적이 좀 유사하게 나와준다고 하면은 네. 업종 대피, 저평가 매력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네. 그걸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문가님들께서 가져오신 종목 종목들 쭉 살펴보니까요. 실적이 좀 기반이 되는 실적주를 중심으로 좀 선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이야기해 주셨네요. 저희가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도 중국 시장이 개장을 알렸습니다. 중국 시장 함께 체크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중국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0.53%가량 오름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3,100포인트 지지하면서 출발을 알렸고요. 그리고 홍콩 항셍지수 같은 경우에 탄력이 더 좋습니다. 1.17%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21,131포인트 선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시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양시장 계속해서 상승력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 0.2% 오름세 집계가 되면서 2,60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37% 상승력 보여주면서 864포인트 선으로 움직임 이어갑니다. 먼저 지금 양시장에서 개인이 계속해서 지금 유입이 들어오고 있고 선물시장에서도 개인이 나홀로 담아내고 있는데 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닥에서 매도에서 매수로 다시금 전환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 함께 짧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종목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성웅 차장님의 종목 들어보자. 제노레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뭐 제노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업체라고 좀 많이 아시는 상태인데 뭐 시장에서는 투자자분도 그렇지만 이 치과용 쪽에서의 엑스레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덴탈이나
어떤 저 덴탈뿐만 아니라 이제 메디컬 분야 쪽에서의 사업 진출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가시화되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제 이 씨암이죠. 뭐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 C자의 어떤 엑스레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제노레이는 시장 점유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 쪽으로의 수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성장세는 당연히 국내보다도 해외 쪽에 더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시화 된다고 한다면 이 제노레이가 올해 작년에 영업이익 150억 에서 올해 같은 경우 충분히 180억 이상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덴탈 쪽도 소홀히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GC 코퍼레이션과 함께 협업을 하면서 일본 시장 쪽에도 꾸준하게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안정적인 영업이익은 우상향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어서 이 4월 중순부터 주가 많이 떨어졌던 상황에서 지금 현재 바닥 다지기에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조금 저점으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을 언급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다음 종목인데요. 역시나 네. 실적. 네. NC소프트 들어오셨네요. 네 번째 종목 NC소프트입니다. 이 주식 투자를 갓 시작한 초년생들도 알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작하신 분들도 실적을 줄줄 깬다는 네. NC소프트입니다. 게임 관련 종목 이제 대장급 종목이고요. 2021년 연간 실적 발표에 대한 충격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는 상황에서 네. 1.4분기 호실적을 발표한 것이 좀 맥점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1년 실적을 간단하게 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유사한데 영업이익이 3,752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100만 원이던 주가도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반토막이 났죠. 결국 지금 이 실적 기준으로는 100만 원 했을 때 밸류에이션과 50만 원 할 때 밸류에이션이 유사하다는 것인데 실적 개선세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갖고 왔겠지만 실적 개선세가 보이기 때문에 갖고 왔습니다. 우선 1.4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고 영업이익은 전분기 4% 증가한 7,503억 원, 영업이익은 이제 전년 동기 330% 증가한 2,442억 원, 당기 순이익은 110% 증가한 1,683억 원을 기록하면서 리니지 W의 저력을 느낄 수 있었다는 평이 있고요. 지금 뉴스를 찾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국내 이제 미공개 신작 두 종 포함해서 내년까지 7종의 신작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사실상 이런 게임에 대한 기대감이 뉴스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게임을 발표한다고만 나왔지 이 게임이 앞으로 어떤 기대감이 있고 향후 어떤 나라로 수출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네 번째 종목에 탑픽으로 등장하지 못하고 네 번째로 도착했고요. 증권사 컨센서스에 네. 따르면은 재작년이죠 네. 2019년 실적을 좀 웃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 네. 부분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작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증명이 네.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탑픽으로 소개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네. 차분하게 모아가는 관점으로 접근하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일지 기대됩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각각 한 종목씩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 종목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부터 들어보죠. 콘텐츠리 중앙 네. 말씀드릴 텐데요. 지금 뭐 콘텐츠리 중앙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뭐 우선 그치. 영화 쪽 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떤 적자에 대한 부분이 예상이 됐었고 특히 이제 뭐 방송 쪽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이 예상치보다 좀 낮게 나왔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뭐 방영이 됐었던 부분이 매출이 지금 작년 4분기 때 좀 인식이 많이 돼서 1분기 때는 예상했던 방송 쪽에서의 매출 부분 좀 제한적으로 갔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종목 말씀드린 이유가 여러 가지 안 좋았던 부분이 지금은 180도 바뀐다는 것보다도 좋아지는 폭이 굉장히 좀 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뭐 신저가를 기록해서 오늘 좀 주가가 좀 반등했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특히 이제 OTT 오리지널 쪽에서 같은 경우에는 뭐 종이의 집 같은 여러 가지 뭐 기대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익 인식 방식에 대한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2분기 때는 당연히 좋아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하지만 목자로 전환한다. 당장은 보다도 이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넷플릭스 쪽에서의 관련주들이 지난주 고점을 면치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떤 수익성의 뭐 하락
하락도 하락보다도 지금 이 제일 컨텐츠의 중앙에 어떤 그 네. 모멘텀이나 어떤 그 기대작들을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부분 만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적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손여로 팀장님의 다섯 번째 종목 들어보죠.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 현대백화점입니다.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리오프닝 유통 및 의류 관련 종목이고요. 네. 유통 및 의류 관련 종목들,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는 아직도 좀 안정성과 성장성을 보유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중에서 투자자분들께서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닐까 판단됩니다. 그리고 유통 및 의류 관련 종목들 많습니다. 뭐 한섬이나 뭐 FNF나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뭐 LX 인터내셔널 많은데 해당 종목들은 사실상 좀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나 연고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하기 부담스럽다면 현대백화점은 이제 바닥에 쌍바닥 따지고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보다 좀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리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4분기 역시 안정적 실적 발표했습니다. 매출액은 36.8% 증가한 9,344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6.7% 증가한 889억 원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은 35.1% 증가한 754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폭이 둔화되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및 일부 해제 에 대한 소비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이러한 실적 증가세는 골프, 의류 등 국내 패션 부문이 이를 이끌었고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면세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면세점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히 좀 설명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하반기에는 면세점 실적까지도 부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업종 대비 저평가 매도가 더 커지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현재 펀은 9.70인데 12개월 선행 펀은 7.36이기 때문에 2020년 연간까지 꾸준하게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님의 총 10가지의 종목을 들어봤는데요. 그 중에 탑픽 종목도 놓치지 말고 체크를 해야겠죠. 먼저 사장님 어떤 종목이 탑픽인가요? 좀 네 개 다 지금 매수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는데 역시 지난주 후반부터 이 반도체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소부장에서 TL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이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제시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한 10% 정도로 52,000원 정도로 네. 목표 주가를 잡아도 괜찮다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근데 52,000원을 돌파를 한다고 해도 차익 실현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왜냐하면 TLB의 어떤 성장성 확인됐기 때문에 그만큼 목표 주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52,000원 정도 목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손여루 팀장님의 픽도 들어봐야겠죠. 어떤 종목인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현대백화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괄목할 만한 실적을 네.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 면세점 사업까지 네. 부각이 될 것입니다. 매수가는 제가 78,000원 잡아왔는데 78,000원부터 77,000원까지 분할 매수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3,500원이지만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목표가는 네. 84,500원 잡고서 연말까지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